하이. 소사의 일상 중에 자기의 성찰을 하는 인연 아주머니 또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아주머니 아니라니까요? 네. 자,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아주머니 하니까 제가 계속 아주머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제 아주머니들이 제가 이제 에덴 요양병원에서 직장 가졌을 때 아주머니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아주머니들의 삶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왕후였다가 그 아주머니들의 삶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내추럴하게 살고 싶어서 이제 아주머니의 닉네임을 가졌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와 왕후는요, 개념 자체가, 아주머니들의 삶은 아주머니죠? 근데 왕후의 삶은 또 왕후죠? 여러분 아시죠? 삶의 그, 수준이 틀려요. 근데 저는 왕후로 쭉 살았기 때문에 아주머니의 레벨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맞추고 싶어요. 근데,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걸 떠나서요. 정말 그냥 저는 아주머니든 아저씨든 뭐 지나가는 청년이든 뭐 지나가는 유치원생이든 지나가는 초등학생이든 다 그냥 인정해주고 전 존중하는 인연 왕후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큰아들 편지 고맙게도 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주 일기의 편지를 보내요. 큰아들 작은아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깜빵 같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들은요. 그러니까 ADHD 때문에 지적 장애가 왔고 부모의 그 보호를 못 받아서 그 애들이 끄달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범죄적인 우리 큰아들의 수준을 제가 이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편지가 아들들에게 와요. 진짜 우리 아들들 꾸준하게 병원 치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고요. 우리 준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치료를 했고, 진짜 패스병동에서 우리 애들 진짜 그 어린 아이들이요. 그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요. 우리는 애들 아빠하고 저는요, 그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요. 아무런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좀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프레임 틀이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적이죠? 근데 상대적이라고 해도요, 사회에 그 기존의 과거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근대적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죠. 누구에게 민폐 끼치자 이걸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우리 애둘다 깜방 보내놓고 제가 이 빼곡 생방하고 유튜브 제방 올리고 이건요, 우리 애들한테 배운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에게요, 제 나이대의 그 프레임 틀 가지고 계속 우리 애들이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웬만한 가정교육 못 받고요, 웬만하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보다요, 우리 애들은 잘 먹고 잘 살고요, 고퀄리티하게 제가 계속 가르쳤어요. 선생님 모드로.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멘탈이 깨진 거예요. 제가 맨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양치질 해야 된다. 양치질 안 하고 자는 거? 우리 집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여러분. 제 아들들은요, 꼭 양치질 하고요, 나갔다 오면 발 닦고 자야 되고요. 그렇게 엄하게 큰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발안 닦고, 그냥 양치질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떼거지더라고요. 최소한 우리 허준호, 허준 형은요, 그렇게 안 사는 애들이에요.
구라치고 남에게 네? 베풀면 베풀었죠? 남한테 얻어먹은 적 없어요. 인연 앙무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큰 보물 허준영이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 클래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물림이라는 걸 얘기해 준건못 먹고 못 사는 게 대물림이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운 거를 아이에게 못해 가면서 그 아이에게 잘 살아라, 왜 똑바로 살지 못하니, 이렇게 혼내는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제가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70%는요, 고퀄리티하게요. 먹고 싶은 거다 먹고요. 네? 여름에 휴가 가고, 펜션 앤드 호텔에서요, 바캉스 즐겨요. 근데, 하위 30%를 왜 정부에서 그 복지를 왜 하는데요? 그들이 못 먹으면요 안 된다고요. 그들도 끌어가야 돼. 왜? 그 사람들 사람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들이 망가치면 사고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1%가 된다고. 아니 미국에 네? 테러가 왜 있는데요? 영국에는 뭐 처음부터 쭉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죽였는데요? 바리새인이 죽였어요. 기존에 프레임과 틀이 있는 바리새인이 죽였고요. 부처님은 어떤데요? 부처님도요, 기존에 수행자, 바람은 과가 아니라고요. 크사트리아의 그 수준에서 태어났지만, 그 기존의 수행자들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요. 그러면, 그럼 공자나 맹자나 이런 분들은요. 그래요. 전약용은 시대에 맞물렸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나 정약전은 어떤가요? 요즘에 영화 나오죠. 외국의 그 천주교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기존의 자기의 문화에 조선 유교적이어서 제사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천주교적인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약전은 멘탈 깨졌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대부의 그런 고전 틀 속에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네? 그 바다에서 어부로서 전문가적인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정치와 그 사대부 틀 속에 프레임 속에 살 그가 정약정이 썼잖아요. 동물에 대한 동물이 아니라 그 어부 그거 뒤돌았으면 다 50 먹어봐요. 뒤돌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네이버나 다 물어보면 알잖아요. 저그 영화 수원에서 그거 봤잖아요. 그 뭐지? 오늘 그 불교에 대해서 그 얘기 했는데 어부 하여지간 뒤돌았으면 다 잊어버려.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려. 나이 먹으면요, 여러분, 저 김치냉장고, 아니, 냉동실에서 리모컨 찾는다는 게요, 제가 50 먹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저 중년이라고요. 제가 무슨 아가씨 적인 줄 아나.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저도요, 50 먹었다고요. 50 넘었다고요. 진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무시당하거나 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간 사람도 사회에서 그 사람이 살게끔 도와줘야 되고, 색안기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정이 있었기에 그가 왜 갔을까요? 그런 거를 감수해야죠. 자기 피해보겠다고 벌벌벌 떨죠? 그런 사람이면 진짜 피해 더 봐요. 아시겠어요? 색안기 끼고 함부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정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셔서 80평생 도를 전도했고,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 아시겠죠? 저희 큰 보물의 편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이, 두현님. 저는 뭐 종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니, 관심 없다고요. 그냥 저 하나 살기 바쁘다고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 아주머니라고요. 아주머니 아니고 왕후라고요. 오케이, 넘어가고.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편지 잘 받았어. 필기시험 55문제 맞춘 거야. 그리고 용접 아래 보기
작업 시험 본거 41점 맞았어. 우리 애들이요? 정신병 하냐면 갈 데가 없어요. 교도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갔잖아, 교도소. 정상인들 사이에 살 수가 없어서 착한 여린애가 우리 애들이 결국에는 성인 되니까 교도소 가셨다고요. 협찬다고요, 이 아줌마가. 정신병이요? 강구? 어떻게, 여러분들, 그 애를 둔이 애미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장애 있고 그런 부모들 애들한테 생각하고 그렇게 보죠? 지금은요, 단 학원이면 다 지금 지적장애, 정신장애 없는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내 부모 치매 아닌 부모 없다고요.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엄마, 필기시험에 용접, 작업시험 맞은 점수야. 점수까지야. 둘다 합격이지. 차라리요, 교도소 가면요, 공부라도 시켜요. 정신병원요, 공부도 안 시켜요. 그리고 병원비 한 달에 100만 원씩 냈어요, 우리 두 아들들. 엄마, 나는 충분히 내 능력이 되니까 자격증 충분히 딸수 있지. 히히. 엄마, 엄마, 나는 내가 용접을 작업하잖아. 모레에 나가 선을 모제에다가 선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크를 발생시켜 그때부터 작업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왜 지적장애 이거 왜 트라우마 환자를? 엄마 아빠가 싸워서 그래요. 가정생활 안 해본 엄마 아빠. 둘이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아빠 큰소리치시고 막말하시고 엄마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하라 한다고 손바닥 때려가면서 초등학교 1학년 준영이 내가 그렇게 키웠다고요. 아시겠어요? 공부 안 한다고 왜안 하냐고 학원 보내는데 왜안 하냐고 그렇게 키웠다고요. 제가 제그 교육 관념으로. 그래서 우리 두 아들들이 멘탈이 깨진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제가 컨설팅 창업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뭐냐면 전류 물 보는 거, 각도, 속도, 자세가 제일 중요해. 엄마, 나는 모재를 주잖아? 한줄 쌓았으면 그 위에 선을 그리고 전류를 확인하고 선 맞춰서 물 보고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야. 엄마, 엄마, 이제 나는 힘든 거 없어. 오히려 힘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엄마, 자기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 그게 더 힘들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야. 엄마, 엄마, 나도 나한테는 사랑하는 은영이가 있잖아. 엄마, 그리고 엄마, 나 동생 아빠가 있잖아. 엄마, 나는 사랑하는 아내 은영이가 있으니까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가정생활을 할 거야. 뿌리고 가정생활을 할 거야, 엄마. 엄마, 코로나 때문에 세상 참 힘들어. 엄마, 제발 코로나 좀 없어지고 끝났으면 좋겠다. 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해야 되고 손해보고 피해 봐야 돼. 아니잖아. 엄마, 코로나 생각하면 기분이 화가 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엄마,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한테 막말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잘못된 짓이지. 자기 본인한테 욕먹는 거밖에 안 돼. 엄마, 엄마 나는 내가 지식을 쌓고 있고 지식을 갖고 알고 있어. 지식 지혜를 쌓고 갖고 할 거야. 앞으로도 평생 이것만 머리에 가슴에 마음속에 지식 지혜 실천 노력 미래 능력 신용 종주 사교성 이해 배려 인내 정직 끈기 용기 도움 희망 진심 열정 행복 사랑 믿음들을 항상 내 머릿속에 가슴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둘 거야. 엄마. 엄마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가 있고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 엄마 그리고 남을 왜 도와줘야 돼? 가족 지인 친구 친척들을 도와주는 거지. 엄마 지금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가 아니고 근본도 아니야. 아이 미꾸님 우리 준영이가요 큰아들이 엄마 저한테 보이는 거 지금 제가 아직도 제가 남 도와줄 때가 아닌데,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남 도와줄 때냐고, 큰아들이. 그러니까 남 도와줄 때가 아니고, 근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챙기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도 힘든데, 남을 도와줄 때야?
우리 큰 모험 우리 미국님 이렇게 보낸 거예요. 딱 보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바로 알지, 엄마. 저는 그못 보거든요. 엄마, 소원이 뭔지 잘 알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할게, 엄마. 우리 아들들한테 정직하게, 신용 지키고, 약속 지키고, 예의 바로, 이런 거 되게 강조하니까, 우리. 근데 저는요, 딱 보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별로 구분 안 해요. 다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엄마가 속 터지니까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애가. 헤이즈삼. 엄마, 나는 항상 지식 많고 지혜도 많아. 그래서 지혜로워. 엄마, 그리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엄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 도와주는 건 도와줄 수는 있지. 엄마, 나는 남을 돕는 게 반대인 것 같아. 내가 하도 남만 도우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고 해서 기분은 좋겠지. 도와줬으니까. 근데 남을 돕는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우리 아이하고 이제 세대가 틀리잖아요. 우리 아이는 22살이고 저는 지금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의견이 틀린 거죠. 근데 저도 우리 아들의 말에 동의해요. 저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힘들고 많이 어렵지? 이런 고난, 고난이 디딤돌이가 돼서 좋은 일이 많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엄마. 알겠지? 훌륭한, 자랑스럽고, 멋있고, 지혜로운, 행복한 보물 장남 아들이다, 엄마. 2021년 한자도 썼어요, 우리 아들이. 4월 10일. 훌륭하고 지혜로운 큰아들이 제 아들 맞아요. 그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손으로 하트를 그려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그리고 여기도 이거 있네요. 그거 카카오톡 그림을 우리 큰아들이. 보이세요? 이거 하트 뽀뽀하고 뒷짐지고 이거. 우리 아들 그림 잘 그리네요. 이거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림도 그렸어요. 우리 큰아들. 여러분, 제 큰아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요. 제 근데 오늘 나갔는데 둘째 아들도 또 편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들어보세요, 미쿡님. 소중한 엄마에게, 알겠어. 편지 잘 받았어. 늘 500원짜리를 보냈어. 미안해. 앞으로는 이제 380원으로 구매해서 보낼게요. 왜냐, 500원짜리 많이 붙이고, 막, 2천 얼마 붙이고, 막, 3천 얼마로 보는, 지금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발, 빨리 안 오니까, 그냥 380원 보내라. 우리 지금 부자 아니다. 가난하다. 제가 그 얘기를 되게 편지에 많이 썼거든요. 제가 주 2회 편지 쓰거든요. 그리고 돈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공주에서 찍었던 우리 동네 사진관에 떠올랐어. 나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 일단 복학해서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갈 거이랬어. 이미 말했지만 엄마 취업의 방향으로 가려 했던 것은 맞지만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이다 보니 우리 아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장난도 아니지. 요즘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항상 거의 맨날 보고 있어. 충남 전체적 지역에서 추가 발생이 많던데 22,796명이었을 거야. 금토일 합쳐서 장난이 아닌데? 장담할게, 엄마. 오로지 앞으로 그래왔듯이 정직 신용 있게 지식을 많이 쌓아서 지혜, 하트, 지혜롭게 취업 성공하고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을 엄마의 모든 말씀에 옳은 잔소리에 임하겠습니다. 그땐 선했지만 예전에는 내가 아니야. 엄마,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하게만 안 하겠다는 거, 우리 준호도. 제가 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실수 차리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남 챙기지 말고 너부터 챙기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선했지만, 예전에 이제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나도 이제 많이 때가 지난 만큼 성숙해야 된다는 것. 이곳에 들어온 것은 후회했었지만, 택했던 진로는 지나갔지만,
새롭게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거듭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지켜봐 주세요. 사건 당일 흔적을 동영상 제발 지워주면 감사할게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해 주세요. 페이스북으로는 돈이 벌진 않아요. 우리 준호가 얘기해 주세요. 작은 범우리 핸드폰 유튜브 들어가서 엄마 이름 터치하면 밑에 금액이 적혀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은 라이브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았어. 솔직히 후배 중에 유튜브 하는 동생이 있는데 알려주었던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사회로 돌아간다면 핸드폰 개통할 돈이 있으면 그때 사서 해보고 소감 알려드릴게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12일에 아빠랑 접견했어요. 재판 때랑 준영이 형 얘기도 나누고 엄마도 여쭤보고 그리고 끝나고 하고 들어왔어요. 호실로 엄마가 썼던 6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소년원으로 따지면 만기를 찍은 겁니다. 히히. 일반적 견과 학사 정견을 천안교도소에서 신청한다고 하니 감사해요. 하상은 때가 되면 하겠죠? 크크. 이만 글 줄일게요. 엄마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보고는 준호가 올림. 오케이? 여러분, 제가 큰 소리 치는 거 알겠죠? 우리 아들들. 정말 저 아들 둘 낳아서 쭉 21년 키운 2년 왕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마음이랍니다. 맨날 끄달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디언니 감사, 미쿵님 감사, 네.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작년에 제가 막 끄달리고 힘들 때 불교대에 가서 패친 분들한테 막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죠. 그때 패친 분들에게 그런 말안 했다면 아마 저 미쳐서 진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불교대에 가서 부처님 말씀 안 들었으면 진짜 저 자존심 상해서 저 세상 갔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피는 여기까지 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본인의 상을 지어서 상대를 평가하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제 상을 지어서 많이 남편에게, 전 남편에게, 애들에게 그 상대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의 고난을 보내면서 제가 끄달리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피눈물로 배웠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왜 이게 트라우마가 왔는지, 왜 상처가 되었는지, 왜 우리 큰아들이 가출하게 되고, 왜 멘탈이 깨지고, 우리 작은 보물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제 공주에 가서 막 모르는 사람들의 막말 들어보면서 저도 배운 거예요. 절대 그거요. 무례하신 거예요.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 참으세요. 그거 본인이 못 견뎌서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까르마, 본인의 그 상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저는요, 밑바닥 인생 살아본 적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의 그늘에 있을 때는 밑바닥으로 살았으나 밑바닥도 아니죠. 그때는 제 경제를 짊어질 필요가 없고 부모의 보호, 엄마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행복했다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빈곤감에 그런 비교도 없었어요. 그땐 다 없이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성인 된 후로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지금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그거를 상대편 수준인 것 마냥 얘기하시는 본인들이요. 무식한 거고,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미쿠님,
네, 이제 5월 30일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그렇게 흐르는 대로 갈 거예요. 제가 진짜 불법을 만나서 정말 도량이 되게 넓어지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조금 이제 이해를 했어요. 성경을 볼 때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잘생기고 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혜로워졌답니다. 네. 사람마다 다 환경과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는 거는 일단은 배제하셔야 돼요. 한국 선진국이잖아요. 각자 다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본인의 그틀 가지고 말하는 거그 자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남의 집 자식한테 절대 본인들의 그 상을 가지고 평가해서 본인이 괴로워서 말하시는 분들 자제하세요, 진짜. 거리 두시고. 오케이. 바이바이. 아, 두현님, 땡큐. 미쿡님, 땡큐. 네. 제가 철이 없다. 철이 없는 게 아니죠. 전 그런 세상 살아본 적이 없어요. 49년 동안. 그래서 몰라요. 배웠답니다. 그동안 배우면 더 잘해요. 저 똑똑하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 배우면 10가지 알아서요. 지혜를 팍팍팍 행사합니다. 아셨죠? 바이바이.